안녕하세요. 금요일 밤입니다. 장 마감을 했고 오늘은 동영상을 안 찍으려다가 그냥 뭐 참고용으로 좀 찍었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다 빨간불로 좀 반등을 좀 세게 했죠. 이오플로우 이런 종목들은 급락을 했다 보니까 반등이 좀 셌고, 로봇 관련주도 추세를 이어가는 것 같고, 엘소는 하루 이틀 더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곱버스. 자, 곱버스가 볼린저 밴드 120선 그리고 5일선 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반등을 했다, 바닥을 찍었다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다음 주설 이후에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고 볼린저 120선도 또 이탈하고 내려오면 이렇게 되면은 안심할 수가 있겠는데, 다음 주 이렇게 간다면 또 지수는 또 급락하겠죠. 하루는 추가 조정, 반등 나오더라도 위험하겠죠. 그래서 곱버스의 움직임도 봐야 될것 같고, 근데 다만 곱버스가 오늘은 외국인이 잔뜩 샀습니다. 기관은 또 팔았고요. 그동안 사모았던 기관은 팔았고, 외국인이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조금 샀습니다. 자, 오늘 수급은 외국인이 시간대별로 좀 볼게요. 자, 코스피는 계속 매도를 했고요. 7,000억. 자, 뭐 세부 내용을 봐야겠죠. 코스닥은 매도하다가 매수로 돌아섰고 760억. 선물은 거의 9,000억, 1조 가까이 매수를 하다가 장 막판에 다 던졌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아직까지는 좋지는 않다. 콜옵션은 매수에 가담을 했고, 풋옵션은 90억 가까이 매도를 하다가 장 막판에 69억으로 매수로 변경이 됐죠. 그럼 양매수로 포지션을 살짝 바꾸고 있는, 그러니까 설 연휴 이후에 변동성을 좀 예측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급은 그렇고 종목별로 대부분 3에서 한7%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뭐 마이너스인 종목들도 있습니다. 마이너스인 종목들은 그만큼 그동안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봐야겠죠. 많이 급락하지 않은 종목들은 오늘은 별로 변동폭이 없습니다. 얘는 살짝 위험한데, 그리고 창의터널 얘도 살짝 위험하죠. 전저점을 깼으니 이런 종목들은 과감하게 손절하고,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어디 갔어? 야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바꿀까 합니다. 진작에 바꿨어야 맞는 건데, 추세가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죠.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많이 여기까지는 올라왔어야 되는데 약하죠. 조금 더 지켜보고 아니다 싶으면 자르고 종목을 바꾸는 게, 상승장에는 나중에 이제 바닥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바닥을 뭐 여기 찍고 올라갈 때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빠릅니다.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은 건설주가 오늘 좀 좋았는데, SSR은 뭐 약하네요. 현대건설, 삼성물산, DL, ENC도 많이 상승해줬고, 현대건설 얘도 종가 거의 고가 근처로 마감을 했네요. 자, 종목들이 반등을 해줬는데, 지수를 보면 반등에 일단은 전날에 음봉을 다 극복해지지는 못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5일선이나 엔벨로프 하단선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면 설 이후에 추가로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되고, 그리고 저점 라인 2600을 살짝 깼습니다. 깼다가 회복을 해줬는데, 만약에 뭐 지수가 또 급락을 한다면, 요번처럼 이때처럼 반등 하루하고 급락을 한다면 그 다음엔 2450 정도, 그 다음엔 2450 정도를 여기 매물대의 고점 라인 부분 여기를 테스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3일 정도는 급락을 하면 그 정도는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확실한 건 아니니까요.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있다.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
정도로만 하고 오늘은 홀딩을 했습니다. 덜어내지도 않고 더 사지도 않고. 자, 설 이후에 좀더 지켜봐야겠죠? 추가 상승이 나오고,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요렇게, 뭐, 길게는 여기까지, 급등을 한다면 여기까지는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위로든 아래든, 아래로든, 양쪽 방향을 좀더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875 이전 저점을 여기 876 여기를 깼고 그리고 이전 저점 그리고 여기가 766이네요. 아직 뭐 한참 남았는데 여기 매물대가 좀 있다 보니까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동안 낙폭도 컸고 다만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여기를 다 깨겠죠? 깨고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겠죠? 이 부분까지. 오늘은 뭐 신용장부가 얼마나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줄지는 않았겠죠? 줄었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저점을 찍을 때, 분봉상 저점을 찍을 때 여기서 좀 나왔을 것 같긴 한데, 다음 월요일 날, 아니다, 수요일 날이죠? 연휴가 풀리는 수요일 날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반등이 그나마 좀 기분 좋게 나온 만큼 설 명절은 조금 안도하면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별로 얘가 반등을 안 해줘서 상당히 골치 아픈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얘는 더 떨어진다면 자, 9,000원대 초반대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추세를 지금 살짝 뭉개 놓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